지난 7월 유엔 경제총회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죠. 1964년 창설 이래 개도국을 졸업한 나라가 한국이 최초라고 하니 어깨가 절로 으쓱해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쁜 소식인데 오히려 오늘의 우리를 두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건 왜일까요? 여기 IT계의 현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박태웅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제가 먼저 축하를 드릴게요. 올해 상 받으셨죠? 아, 네.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동탁 산업훈장 수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 IT업계의 현자다 이런 별명이 네. 있던데 예. 마음에 드세요? 아, 그게 사실 굉장히 과분한 얘기인데요. 제가 인터넷 업계로만 치면 걸어다니는 화석이긴 해요. 아주 초창기부터 같이 했으니까. 나이 많아서 붙인 이름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 저로서는 되게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강연 잘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비드19는 한국 사회에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대사건인데요. 한편으로는 급작스럽게 찾아온 대환난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 뒤늦게 찾아온 성인식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아 내가 몸이 이렇게 크고 실력이 이렇게 좋았던 거야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된 시기였던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코비드19 사태를 맞아서 정말 너무도 맥없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한국이 뜻밖에도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 감염자 수보다 영국의 사망자 수가 더 많을 정도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에서 죽은 미군수하고 베트남전에서 죽은 미군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노래를 했는데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빌보드 차트 1위를 가요 톱10 주소 오듯이 주소 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우연스럽게 아카데미상을 받은 줄 알았는데 윤여정 씨가 원래 또 받았어요. 거기다가 K-배터리, K-조선, K-전기차 온갖 곳에서 세계 1위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이상한 거죠. 이게 뭐지? 그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막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게 한편으로 되게 당혹스럽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정말 선진국이 맞는 거야?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당혹스러움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이었어요. 그 한국 전쟁의 잿더미에서 미친 듯한 속도로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문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치거나 빠뜨린 게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 사이에 근대를 빠뜨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의 근대와 현대, 거기다가 포스트 모던까지를 세 개의 시대가 한꺼번에 중첩되어 있는 게 현대 한국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지름길은 있어도 건너뛰거나 빠뜨릴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진국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 놓치거나 빠뜨린 것을 채워야죠. 또 하나는
후발 추격국으로서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지만 선진국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잡는 데 유용했던 전략이 그 선진국의 지위를 지키는 데 유용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정답은 바깥에서 조진다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왜 해야 하나를 물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독일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뭐 내놨지? 그러니까 항상 정답은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만들까? 어떻게 최적화해서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학교 교육을 봐도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어떻게 왜를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주입식으로 여기 답이 있으니 넌 외워라. 시험도 어떻게 치냐면 네 개를 줍니다. 네 개를 주고 이 안에 답이 있으니까 너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왜라고 물으면 혼나는 분위기였어요. 너 왜 그렇게 말이 많니? 왜라고 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definition이라고 할 때 정의입니다. define하다 할 때.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정의인데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디를 봐도 우리 위원회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라는 정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 위원 숫자만큼의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서로 딴 생각하면서 위원회 들어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이 위원회가 교과서처럼 삼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독일 정부에서 내놓은 인더스트리 4.0, 산업 4.0이라는 백서가 그건데요. 이 백서에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 4.0이라는 백서만 나온 게 아니고 노동 4.0이라는 백서가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이렇게 바뀐다면 그때 사람들의 노동 조건은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게 노동 4.0이라는 백서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 백서가 녹서와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녹서가 뭐냐면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야 될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 그 질문들을 담은 자료예요. 그 자료를 이름을 녹서라고 하는데 그린북이죠. 얘를 독일 사회 전체 뿌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오라고. 그러면 산업계,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그 질문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철학적 깊이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거의 모든 인간들이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직장을 다 뺏어버릴 것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다시 올 거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질문인 거예요. 둘째,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미래의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이미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어떤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1년에 교통사고를 한 번 정도 겪을 확률이 그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53%가 넘어요. 근데 직장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미래의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구합시다 라는 얘기죠. 셋째는 데이터의 축적과 사용이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 미래의 세계에서 인간과 기계가 함께 협업하게 될 때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계를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계와 로봇을 만들지 않으면 얘들이 인간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게 방향을 잡아서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독일 사회는 2년 동안 전체가 같이 묻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앞에 공론화 과정에 2년을 다 빼먹고 마지막에 있는 나온 백서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4차 산업혁명을 다가오니까 정말 우리가 큰일 났어요. 빨리 합시다. 또한 심한 거는 그 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거야 라는 게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앞에 몇 나라가 없고 대부분 뒤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후발 추격국일 때는 앞에 늘 길이 있었어요. 미국이 간 길, 일본이 간 길, 독일이 간 길에 있어서 미친 듯이 그 길로 따라가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길이 끊기고 광야에 서게 됐다는 뜻이에요. 앞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어디로 가지? 어떻게 가지? 왜 가지를 스스로에게 답을 하고 길을 만들면서 나가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고 베끼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내 앞으로 제끼고 나가서 쭉쭉쭉 나가서 내가 다시 20몇 등, 30몇 등 되면 좋아요. 길이 또 생겼으니까 따라가면 돼.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선진국은 정의하는 사회다. 그러니까 정의하는 사회다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세계를 구할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그 문제를 정의하고 나머지 5분 동안 그 문제를 풀 것이다. 그러니까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이 있는 집에 가보면 그 문틀에 가로로 줄이 이렇게 쭉 많이 꺼져 있어요. 3살 때, 4살 때, 유치원 때, 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있죠. 그런데 31살 때, 32살 때, 33살 때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국 사회가 이미 선진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GDP만 가지고 이 사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건강한가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서른이 넘으면 몸집만 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른이 넘으면 어떤 걸 하냐면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고 허리 둘레를 재죠. 그것과 똑같은 게 이런 거예요. 리처드 윌킨슨 교수의 연구인데요. 수감률, 뭐 비만, 정신병, 중독 이런 사회적 지표들을 GDP하고 비교해보면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요. 부자 나라인데도 비만율이 높고 수감률도 높고 덜 부자 나라지만 지표가 좋기도 하고 기대수명, 수학률, 문해력, 영아 사망률, 살인률, 수감률, 미성년자 출산율, 사회적 신뢰, 비만율, 정신병, 사회적 유동성 같은 사회후생 지표들을 빈부격차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Y는 X와 같은 놀라운 상관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보건후생 지표를 보면 가장 나쁜 나라에 있는 거죠. 이 지표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왜 코로나 때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지라는 게 증명이 돼요. 알고 봤더니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양극화된 두 개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못 막은 거예요, 코로나를. 그리고 2014년에 OECD에서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리포트를 내면서 낙수효과는 거짓말이다라고 밝힙니다. OECD 회원국의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니 계수, 지니 계수라는 게 이제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겠죠. 이 지니 계수하고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누적 성장률을 분석툴로 사용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니 계수가 0.03포인트가 악화되면 경제 성장률이 무려 0.35%포인트씩 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OECD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불평등을 빨리 해소하는 국가가 빨리 성장할 거다라고 밝혀요. IMF도 그에 같은 해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OECD 리포트를 보면 소득 불평등 확대가 단일 변수로는 성장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고요. IMF는 재분배 정책이 더 높은 성장과 더 긴 성장 지속력을 가져오더라라고 리포트를 내요. 빈곤 탈출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이 가난했던 사람들을 빈곤에서 얼마나 탈출하게 도와줬느냐라는 정책 효과를 묻는 지표예요.
OECD 평균이 64.1%인데 대한민국이 19.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세 재정 정책은 거의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 칠레보다도 못해요. 이건 2012년 기준인데요. 이 데이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빈곤 탈출률을 안 내놔요. 2016년도 걸로 해도 24.7%밖에 안 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빈곤 격차가 아주 큰데요. 60세 이상을 보면 OECD 평균이 80.8%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노인들은 경제 능력이 없어지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연령대보다 60세 이상이 되면 OECD 평균이 80.8%로 올라갑니다. 한국이 24.1%예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요. 한국의 그 자살률이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1등인데요. 노인 자살률로 보면 80세 이상은 노인 자살률이 2.5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기보다는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우리가 GDP 이렇게 큰 선진국이 됐는데도 계속 GDP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소득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빈곤 탈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무리 GDP를 들여다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선진국이 됐으면 지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한국 정부가 실질 GDP가 일본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GDP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서른 넘은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키를 재면서 아, 왜 내가 키가 크지 않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세 번째 드릴 말씀은 교육입니다. 전인교육. 전인교육이라고 하면 지덕체를 고루고루 성장을 시킨다. 성장시키는 걸 돕는다라는 게 전인교육이겠죠. 그럼 한국이 실제로 지덕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를 짚어보고 싶어요. 지에서 보면 한국이 그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실질 문맹률, 그러니까 독해율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성인의 실질 문맹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그 OECD에서 2013년도에 세계 22개국에서 15만 명 이상을 방문 면접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30에서 35세 사이에 최고를 찍었다가 가장 높은 독해력을 보였다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해버려요. 대학 입시 합격하면 정말 책을 보기도 싫잖아요. 막 책 다 불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입식 암기율 적성에도 안 맞는 걸 해놓으니까 공부에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OECD에서도 국제학업성취도라고 해서 PISA라는 조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에 관한 리포트를 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문해력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피싱 메일 여부 식별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최하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도 최하위예요. 그리고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도 평균이하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가짜뉴스가 많은가, 왜 이렇게 피싱 메일에 당하는 피해자가 많은가를 보여주는 근거가 이거예요.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암기도 아니고 주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덕체 중에서 지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덕을 볼까요? 현대사회에서 덕이란 게 뭘까요? 현대사회에서 덕이란 거는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잘 지내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걸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독일 사회가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받아들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독일 사회에서 히틀러 같은 악마가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 질문이 심각했는가 하면 히틀러는 대단히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요. 또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총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린 겁니다. 강제수용소에 넣고 사람을 죽여서 비누를 만들고 그런 짓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놀라운 민주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히틀러 같은 어마어마한 악마가 태어났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제도를 다시 구성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그런 악마가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인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고 전부 보이텔스바흐라는 작은 도시에 모입니다. 거기서 토론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악마가 다시 나오게 하지 않을 수 있지? 라고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합의를 세 가지를 합의하는데 그게 보이텔스바흐 협약이에요. 그 전체적인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분별력을 갖고 있고 깨어있는 민주적인 시민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껍데기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정치 교과의 목표가 굉장히 근사한데요. 그걸 보시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정치 교과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과 적합한 사상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갈등이 있어야 되냐면 갈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인식했으면 쉽게 막을 걸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까지 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 그러니까 왜 갈등을 하는 거야 하고 막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이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독일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걸 계속 배워요. 근데 우리는 암기에다 주입식이니까 갈등을 푸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으세요? 협상하거나 토론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 놓고는 왜 우리나라 국회는 동물 국회인가 맨날 싸우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 놓고 맨날 시험 쳐서 저 사람을 누르고 네가 올라가라. 어쨌든 네가 싸워서 이기고 올라가야 된다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지 덕에서 덕도 사실은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다. 채로 가볼까요? 이것도 그 OECD 조사인데요. 한국 청소년의 94%가 운동부족으로 나왔습니다. 여학생이 한정하면 무려 97.1%인데 이게 끔찍한 이유는 그 뒤에 평생 살아갈 체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나이 들어서 마이오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죠.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아예 OECD 전체뿐 아니라 그 밖의 나라들까지 다 합쳐도 한국의 꼴찌예요. 그 이게 WHO가 2016년도에 146개국 11세에서 17세 사이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존 레이티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면서 온종일 앉아만 있는 한국식 교육이 학생들의 뇌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이분이 그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1시간 그 의무적으로 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전교생의 수학 성적이 19% 올라갑니다. 뭔가 하면 뇌도 신체 일부라는 거예요.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건강해지니까 뉴런의 결합이 활성화된 거예요, 옛날보다. 그런데 강남에 어떤 일타 강사도 1년 만에 전교생 수학 성적을 19% 올리지 못할 겁니다. 영국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체육 교과의 목표가 이겁니다. Creating a sporting habit for life. 스포츠를 인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주겠다가 목표예요. 그래서 학교하고 그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스포츠 클럽들이 많잖아요. 그걸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그 스포츠 관련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무슨 협회, 뭐 협회가 많잖아요. 그게 정부가 이제 펀딩을 하는데 너네 예산의 60% 이상을 이 청소년들이 운동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데 쓰지 않으면 돈 안 줄 거야. 이게 지침이에요. 너네 예산 쓴 거 갖고 와봐. 습관으로 만드는데 몇 퍼센트 쓰니? 해서 60%를 쓰지 않으면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이라는 게 전인 교육을 표방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입시 지역을 만들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인 교육이라는 게 지덕체인데 지도, 덕도, 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걸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직사각형 이런 교실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딱 한 명만 있어요. 이 사람이 정답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전달해요. 내가 주입을 할 테니 너는 외워라. 이게 어떤 교육인가 하면 표준화, 규격화, 대량 생산이라는 산업사회에 딱 들어맞는 재료들을 가공해서 내보내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회가 더 이상 산업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불확정성만이 유일하게 확정된 것이다 라는 시대로 가서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조차도 앞으로 2년 뒤에 뭐가 될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열심히 실험을 하고 탐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정답을 집어넣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PC, 인터넷, AI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PC를 처음 보게 된 거는 제 대학고 친구 자취방에 가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퍼스널 컴퓨터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랬어요. 인터넷은 제가 30대 중반에 처음 봤습니다. 상용 인터넷. 무슨 뜻인가 하면 학교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더라도 학생들은 자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본 적도 없는 걸 가지고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터넷과 AI와 모바일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근데 그게 다 30대 중반 넘어서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될 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혼자서 공부해서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몸에 붙여주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교육의 잘못인가? 그 당뇨병이 걸리면 심하면요 발가락이 썩어요. 발가락이 썩고 있으면 거기 썩는 데 대해서 분명히 대응 대증 요법은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해야 될 거는 당뇨병 치료거든요. 저는 한국 교육이 아픈 발가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안전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도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중에 몇 퍼센트가 나 정말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어. 나 정말 대학 가서 공부할 거야. 몇 퍼센트쯤이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가냐 하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출발해서 12시까지 여기 도착하지 못하면 다 자를 거야 라고 한다면 12시까지 여기 오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여기 도착하지 못하면 죽는 건 똑같잖아요. 입시 제도를 아무리 바꿔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사회적 안전판을 만들어서 낙오해도 죽지 않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한국 사회의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회식을 데리고 가서 자 지금부터 불만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허심탄회한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성과를 내면 상을 주고 게으르거나 일을 잘못하면 벌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사실 술자리 안 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임금이 나는 공자 맹자의 성현의 도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 저녁으로 책을 읽는다 라고 한들 막 간신배들을 좋아하고 아부해야 좋아하고
뭐 직언을 하면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귀향을 보내고 그러면 그 궁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만 지나면 간신으로 가득 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충원을 하던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충원을 한 끝에 귀향을 가 있거나 아니면 죽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 구조가 조직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를 보고 싶으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상벌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의 상벌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면 아, 몇 년 뒤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틀린, 잘못된 인센티브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더 많이 떼먹어라라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보면요. 1,300여 건의 재판에서 범행 액수가 300억 원이 넘었던 11명이 전부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지위에 따라 따져봐도 총수나 경영자 최고위층은 70% 이상 집행유예를 받아버려요. 지위가 낮을수록 비율이 낮아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지위가 높아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 시스템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백해요. 떼어먹으려면 300억 이상 떼어먹어라.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에서는 제일 억울한 게 250억 좀 떼먹은 사람. 50억만 더 떼먹었으면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이거 워낙 명백한 메시지죠. 너 300억 이상 떼먹으면 내가 100% 집행유예 보장할게. 그리고 더 많이 죽여라라는 인센티브도 있어요. 한국 사회 산재 사망률이 OECD 1위인데요. 1위도 여러 차례 했고 5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지금 공식 통계로 우리가 이탈리아를 제끼고 G7이 됐거든요. GDP로만 보면. 그런 나라에서 산재 사망률이 OECD 1등이다.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고용노동부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산재상해 사망 사건의 형량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인 피고인 2,932명 중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 86명밖에 안 돼요. 전체 3%가 안 됩니다. 절대 다수가 집행유예가 아니면 벌금형을 받는데요. 이게 너무 안심한 게 벌금을 얼마 받았냐 그러면 평균액이 자연인은 420만 원, 법인은 448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거기다가 이게 가중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서 몇 명이 죽어도 계속 벌금이 420만 원인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요.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주한테 최대 징역 25년형, 법인은 최대 60억 벌금을 매겨요. 영국은 더 안 돼요. 영국은 이 산업안전법 이름 자체가 기업살인법입니다. 여기는 원하청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청업자한테 맡기냐 나는 몰라 이렇게 안 해요. 안 돼, 네가 시켰잖아. 그래서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기업살인법으로요. 매출액의 2.5에서 10%를 벌금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0억이면 최고 100억까지 벌금만. 위반 정도가 심하면 아예 상한이 없는 징벌적 벌금을 올려요. 너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니? 라고 확인되면 상한이 없는 벌금을 물려버려요. 거기다가 국적하고 무관해요.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인과 기업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주는 거는 명백하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감독을 고용하고 하려면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주는 거는 그렇게 돈 쓰지 마. 그냥 네가 사람을 혹시 죽이게 돼도 420만 원으로 맞게 해줄게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입으로 좋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벌을 주겠다라는 인센티브도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격리단길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젊은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서 임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레시피를 개발을 해요. 메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예쁘게 찍는 방법을 막 필터를 써가면서 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인스타 맛집이다 뭐 이렇게 돼서 손님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가 와서 그동안 즐거웠다고 월세를 두 배로 세 배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결국 길이 황폐화될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격리단이 거의 손님이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화될 때까지 올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벌을 주겠다. 열심히 하지 마라.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벌을 받는 걸 옆에서 보고 나면 열심히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차라리 코인을 사고 한탕을 노리고. 코인이 사기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오를 때 빠져나오면 되잖아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기인지 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끔찍하죠. 그 물은 땅이 패인 모양대로 흘러요. 그러니까 물을 이쪽으로 흐르게 하고 싶으면 물한테 뭐 고사를 지내고 떡을 갖다 바치고 막 파티를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물이 계곡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물이 이쪽으로 흐르게 하고 싶으면 땅을 그렇게 파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어떻게 파놓고 있느냐, 상벌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데 를 물어보면 아 이거 굉장히 심하게 고장이 나 있구나, 틀렸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느닷없이 선진국이 됐어요. 정말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군 이래 이만큼 높은 곳까지 올라와 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귀하게 얻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빠뜨렸던 것들 미성숙의 근대에서 빠뜨렸던 숙제들을 하나씩 채워넣고 선진국에 적합한 태도와 자세로 전환하고 그렇게 가면 사실 우리나라가요 그 전 세계 현대사회에서 아주 드물게 공동의 승리 경험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현대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냥 돌반 탄해놔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6.29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직선제를 쟁취하고 코로나 왔을 때도 마스크 다 쓰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 위닝 스피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어떤 도전이 왔을 때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한국 사회는 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야 이게 얼마나 갈까? 야 이게 좀 오래 걸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겨본 경험이 여러 번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선진국이 됐을 때 빠뜨렸던 과제들을 챙기고 맞지 않게 된 전략을 수정을 해서 선진국에 걸맞게 간다면 여기 계속 머무를 수 있다. 계속 머물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진국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대로 가서는 맹렬하게 올라온 그 속도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빨리 올라왔지만 그만큼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사실은 위기일 수 있다. 그렇지만 너무 좋은 기회니까 어떻게든 이걸 한번 살려보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서 사실 좋아하는 그런 감정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챙겨야 할 부분이 많겠구나. 우리 사회가 오히려 지금부터 직면할 문제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오늘 우리 작가님의 강연이 느닷없이 선진국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사회 경제적인 전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조언이자 제언이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조언, 제언 어떻게 이제 모으시게 되었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저는 약간 걱정이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 같은데 코비드-19 사태를 맞아서 한국 사회 전체가 같이 공통의 경험을 하게 되는 소중한 시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있었나? 그렇지만 그래서 선진국인가? 선진국을 하기는 좀 이상하잖아. 그런 그 생각을 전체 사회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치기만 하면 우리가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아까 강연에서 이 선진국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이 종류가 조금 있었잖아요. 네. 경제적인 소득 재분배 문제도 그랬고 교육도 있었고, 근데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사회적 안전판을 고르고 싶어요. 지금 보면 OECD가 그 복지 쪽에 쓰는 예산이 21%가 좀 되거든요. 한국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노인 자살률을 높인다거나 끔찍한 입시 지옥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 긴장도 지수가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한 그 긴장이 유지되는 과도 경쟁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밑이 없는 떨어진 끝이야라는. 예를 들면 그 제가 어릴 때 듣고 굉장히 그 놀랬던 일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게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저금을 하는 이유가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어떡하는데? 연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굶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사회하고, 그 폐지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없어지면 너 죽어야 돼 하는 사회하고, 그 사회적 긴장도와 사회적 그 스트레스의 지수와 그걸로 빚어지는 갈등,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도의 그 볼륨이 올라오면 사회적 안전판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북유럽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우리보다 GDP가 훨씬 적을 때부터 사회 안전판을 만들어 왔어요. 그렇게 저는 그런 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할 때다. 이제 그 전체 시민사회와 산업계와 노동계와 정치가 모여서 사회적 안전판을 만들자라고 합의를 할 때다. 그렇게 해야지 이 과도한 스트레스의 사회, 자살률이 1위고 아무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여기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입시 지옥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만 고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OECD 평균 이상으로는 이 예산을 써서 사회적 안전판을 만들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정말 저한테도 와닿는 말이거든요. 예전에는 너 공부 안 하면은 나중에 박스 주워야 돼, 뭐 이런 말,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와닿았던 적은 없는데, 현실에서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내가 이렇게 평탄하게 갈고 있을지라도 순간 잘못해서 뭔가를 못하게 되고 멈추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이해관계들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가
정치가들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지 하고 비교만 하고 말잖아요. 네. 저는 그 접근이 옳지 않다.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지금 2021년도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데를 먼저 정리를 해서 답을 요구하는 게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냐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주는 것 중에서 고르게 되면 그쵸.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뽑는데 우리가 먼저 야 우리는 정말 이건 해야 되겠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잖아.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풀 건데. 그리고 심지어 대선은 아직 한 5, 6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양당이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선 전에 그 당의 대표로서 대선 주자로서 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금 바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바꿀 때가 됐다.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공약,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을 이 중에서 고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능동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걸 해결해라. 라고 먼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뽑을 거니까. 네. 네, 오늘 강연에서 해답보다 중요한 게 질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가려면 말을 타고 멀리 가려면 낙타를 타고 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을 탄 사람은 속도와 경쟁을 하지만 낙타를 탄 사람은 줄기차게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길 위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기도 하죠. 홀로 빨리 갈 것인지 속도는 더디지만 같이 갈 것인지 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지금이 어쩌면 더 많은 생각들을 모으고 함께 가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A difference a day made. 24 little hours brought the sun.